혐오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서 뭐 혐오 종류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대략적인 카테고리를 먼저 크게 말씀드릴게요. 맨 처음에 미국계 혐오가 있어요. 미국계 혐오. 이 혐오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크게 묶으면 미국계 혐오가 있고요. 다음에 영국식 혐오가 있고요. 다음에 벨기에 혐오가 있고요. 다음에 밀맥주 혐오가 있고요. 라거 혐오가 있고요. 밑에 야생균주는 안 보셔도 돼요. 요거는 쓰실 일이 없을 거예요. 아마. 보면 미국식 혐오 같은 경우에는 발효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식성이 좋아서 당을 싹 잡아먹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를 드라이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에스테르가 중성적이에요. 그러니까 발효향이 많이 안 나요. 그러니까 깨끗한 도화지와 같아서 다른 향을 살려줘요. 메가향이나 홉향을 살려주는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 향이 별로 없기 때문에 향이 부딪히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 이거 별표하시고요. 001 캘리포니아 에일리스트. 이게 가장 많이 쓰는 미국식 혐오예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미국식 혐오입니다. 아메리칸 에일 만든다고 하면 그냥 이거 든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공식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포터 두 개조랑 임페리얼 스타우트 한 개조가 쓰시는 그 이스트는 아마 껍데기 보시면 090 샌디에고 슈퍼 이스트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앞에 001부터 설명드리면 깔끔하고 중성적인 풍미, 그러니까 효모에서 나오는 향이 별로 없어요. 그냥 발효만 깔끔하게 딱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홉의 풍미를 잘 살려줘요. 효모향에 자기가 없으니까 홉향이 충분히 드러나겠죠. 거의 대부분의 미국 맥주에 쓸 수 있습니다. 발효도도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고도수 맥주 만들기도 적합합니다. 그 다음에 샌디에고 090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한 3개조가 쓰고 계신데 001 캘리포니아엘이랑 거의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발효가 더 빠르고 발효도가 더 강해요. 그러니까 술을 더 드라이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더 고도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당연히 발효도가 높기 때문에. 보통 한 1.050 정도의 보통의 비중을 갖는 맥집에 001을 넣으면 한 6일 정도면 발효가 끝나는데 샌디에고 090을 집어넣으면 3, 4일이면 발효가 끝나요. 굉장히 셉니다. 이 효모가 저희 양주장 주력 효모 중에 하나예요. 저희는 아메리칸 에일을 다 요 샌디에고 이스트를 써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며느리... 네? 아 그냥 드셔도 돼요. 그냥 얘기해. 별거 아니에요. 090 뭐. 아무나 다 쓰는 혐오 맞습니다. 090도 별표하시고요. 그렇게 두 개만 쓰시면 돼요. 아메리칸 에일 만들 때는. 그러니까 한 7도 정도 만들 때는 001 캘리포니아 앨리스 쓰시고 그거보다 높은 8도나 9도나 10도, 11도 이런 거 만드실 때는 조금 더 힘이 센 090 샌디에고 슈퍼 이스트를 쓰시면 돼요. 잉글리시 에일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맥주를 맑게 만들어줘요. 응집도가 높아서 효모가 발효가 끝나면 잘 뭉쳐서 밑으로 발효조 밑바닥으로 침전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맥주를 맑게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병입한 이후에 병입하고 탄산화가 참 안 돼요. 잘 안 돼요. 한 1주 정도 더 필요합니다. 효모 자체가 병 안에 딸려가지 않기 때문에 되게 얼마 없어요. 효모가. 그리고 잉글리시 에일리스트 특징은 발효도가 낮아요. 그래서 고도수 만들기에는 부적합하고요. 발효도가 낮기 때문에 맥주에 잔단감을 많이 남깁니다. 그러니까 맥주를 좀 달게 발효해요. 그리고 복숭아나 천도복숭아 이런 살구 이런 류의 과일 껍질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향긋한 과일 향이 은은하게 나는 게 특징입니다. 꼭 써보셔야 되는 이스트는 002 써보시고요. 요거 맥주 굉장히 맑게 만들어줍니다. 플로클레이션 베리 하이라고 나와있죠. 맥주 엄청 투명하게 돼요.
요거는 영국식 맥주 만들 때 이것도 별표하시고요. 영국식 맥주 만들지만 좀 도수가 높은 맥주 만들 때 드라이 잉글리시. 벌써 이름부터 드라이죠. 힘 세게 생겼죠. 발효도가 높습니다. 네, 013. 요것도 되게 좋은 효모예요. 요거는 영국식 포터나 스타우트 만들 때 쓰시면 아주 좋습니다. 아이리쉬 엘리스트는 뭐 나중에 써보시고요. 굳이 써보실 거 없고요. 네, 요거는 스코틀랜드식 아주 고도수 맥주 만들 때 쓰면 좋은데 요것도 뭐 굳이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직은. 네, 벨기에 이스트. 벨기에 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복합적인 과일 향이 나면서 동시에 소독약 같은 향이 나요. 오늘 트리펠조, 두벨조, 그 다음에 다크스트롱조 쓰는 효모들이 이런 류의 효모들인데 뭐 사과라든지 약간의 바나나 그리고 약간의 오렌지 껍질 같은 향이 나면서 동시에 손톱 찌는 리무버 같은 향도 조금 나고요. 그 다음에 치과 가면 치료 전에 입에 뿌려주는 그런 치과 치료제 같은 맛도 살짝 갖고 있어요. 그런 맛들을 좀 갖고 있어야 벨기에 맥주는 좀 맛있습니다. 이 중에서 꼭 하나만 쓰시면 530번 에비엘리스트. 요게 벨기에 맥주 만들 때 가장 많이 쓰이는 효모 중에 하나입니다. 수도원, 벨기에 수도원 스타일의 맥주를 만들 때 쓰는 효모예요. 그리고 오늘 벨기에 맥주 만드시는 저는 건조 효모 쓰시는데 요게 품절됐더라고요. 원래 제가 수업을 이걸로 해요. 요 효모가 품절이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루로 샀는데 건조 효모 중에 얘네랑 제일 비슷한 거실 거라고 생각되는 걸 샀으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벨기에 효모는 뭐 요정도 써보시면 되고요. 요것도 별표 한번 해보실래요? 이거 벨기에 농주 만들 때 쓰는 거예요. 벨기에 세종. 저번 주에 어떤 조가 아마 세종 만드셨을 거예요. 맞지 않나요? 그죠? 저번 주에 이걸 넣어드렸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얘도 품절돼가지고 좀 비슷한 다른 걸 넣어드렸어요. 얘도 되게 약간 후추 같은 향도 나고요. 그 다음에 바나나 같은 향 나고 은근한 그 시트러스한 느낌도 갖고 있습니다. 요거 별표 한번 해보실래요? 요거는 이 효모 쓰시면 되게 좋아요. 독일식 밀맥주 만들 때 쓰는 겁니다. 바이젠. 바이젠 만들 때 쓰시는 거고요. 요거 하나 딱 넣으시면 바나나 향이 빵 터져요. 밀맥주 만드실 때 요거 쓰시면 돼요. 진짜 귀찮다. 나는 전체 공부를 하기 귀찮다. 그러면 곡물 우려내기 할 필요도 없이 나는 진짜 난 정말 귀찮은데 맥주를 좀 먹을 만한 맥주를 만들고 싶다.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가서 밀맥주를 만드실 시럽을 사시는 거예요. 필센라이트 하나, 그다음에 바바리안 윗 하나. 밀맥주니까 밀이랑 보리랑 반반 들어가죠? 그러니까 보리 시럽 하나, 밀 시럽 하나, 두 개 까서 넣어요. 까서 넣어요. 국물 우려낼 필요도 없어요. 네. 그다음에 녹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집이 얼마나 끓여 한 시간 끓였을 때 얼마나 증발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가정용 버너의 경우 4리터에서 5리터 정도 날라가요. 그러면은 이제 녹여서 25리터까지 만들어요. 끓이고 홈넣는 건 무조건 해야 되니까 이건 생략이 안 됩니다. 끓입니다. 홈넣고 끓여요. 홈 조금만 넣으시면 돼요. 처음에 끓기 시작할 때 한 28g 정도. 독일 홈 아무거나 넣으시면 돼요. 1시간 지나고 칠링해서 20도까지 칠러로 칠링한 다음에 발효조에 넣고 요 300번 효모를 넣으시거나 여기 서울 홈브루에서는 요 효모가 아니고요. 브랜드마다 종번이 조금씩 달라요. 같은 효모종인데도 좀 다르게 불러요, 이름을. 여기서는 네, 3068.
품절 상태인데 한 한두 달 있으면 들어올 거예요. 요거 한 팩 딱 넣으시면 딱 넣고 발효가 한 1주에서 1주 반 걸릴 거고요. 비중 변화 없으면 병입하시고 설탕 넣고 5g 넣고 병입하시고 탄산화 상온에서 2주간 하시고 1주일간 냉장고에 딱 넣었다 드시면 끝. 완전 맛있어요. 선물하셔도 좋고요. 네, 곡물 난 진짜 하기 싫다. 난 진짜 나는 삶의 회의를 느낀다. 저걸 하느니 그런 분들은 네, 보리 시럽 하나, 밀리 시럽 하나 까서 넣고 25리터까지 희석시켜서 만든 다음에 1시간 끓여서 20리터로 만들어서 처음에 넣고요. 그다음에 요 300번 효모 딱 넣으시면 바나나 빵 터지는 맛있는 밀맥주가 완성이 됩니다. 요건 꼭 써보세요. 좋은 효모예요. 그러니까 이 효모들을 다 기존의 유명한 맥주 양조장들에서 갖고 와서 배양을 시키는 거예요. 요 효모의 이 효모는 저기 거예요. 바인슈테판 양조장 효모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거 400번 벨지안 윗 에일리스트는 호가든 효모예요. 호가든. 벨기에식 밀맥주 만들 때 쓰시면 좋습니다. 라거 이스트는 건너뛸게요. 라거는 더 훨씬 어렵기 때문에 에일 많이 만들어 보시고 네, 충분히 경험이 쌓이시면 그때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런 박테리아류들도 다 건너뛸게요. 이건 잘못 만지면 맥주 오염되고 그 작업실에 그거 퍼지면 맥주 만들 때마다 쉬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좀 잘 하시는 분들이 하셔야 돼요. 요것도 그냥 나중에 써보세요. 다 건너뛰겠습니다. 얘네 보면 다 젖산균 종류별로 분류병한 거예요. 젖산균도 종류가 많거든요. 뭐 락토바실러스 브레비스도 있고 락토바실러스 델브루키도 있고 막 되게 많아요. 종이 그런 거를 분리해놓은 거예요. 효모 정보 찾아볼 수 있는 곳은 이곳이고요. 여기 가서 찾아보시면 정보들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온도 체크 해볼게요. 몇 도까지 식었나. 아로마틱 볼트 225g. 225g.
네. 카라멜 크리스탈 60L 113g입니다. 60L 113. 네? 1311이네. 하얀색. 1311 저예요. 가스. 아, 예. 113이요? 네, 113. 또 있나요? 없습니다. 네. 스모크도 좀 마저 할게요. 이거 뭐? 여기 몇 도가 돼야 되나요? 65도.
여기 지금 엄청 뭉쳐있어요. 그 지금 뭉쳐있거든요. 우리들이 이거 다 푸셔야 돼요. 제 눈에는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안 보일 리가 없어요. 안 뒤적거리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더 뒤적거리. 지금 엄청 큰 거 지금 밑에 있어요. 이런 거. 잠시만요. 야, 그러면은 우리가 떨어질 수 있겠네요. 안 된다고 하시니까 엄청 저어주셔야 될 거예요. 아니 운동 좋아요. 찬물 빨리 2리터 아니 운동화 너무 좋으면 찬물 빨리 부으셔야 돼요. 그 운동화 되게 중요한 운동입니다. 15 뭘 먹히지 않대? 온도 빨리 맞추셔야 돼요, 빨리. 17 같은데? 좀 더 좀 많이 때다 창문을 부어주세요. 17 살짝 한 번만 더 살짝만 꺼주세요. 이렇게 잔뜩 갈아있는데 이게 어떤 상태? 다 풀어줘야 된다고요. 서로 뭉쳐있으면 안 된다고. 네, 그렇게 풀면 돼요. 아니 일단 운동은 맞아. 여기가 66가 저희 됐어요. 운동 잘해요? 65. 65? 네. 기록해주세요. 네, 시간. 운동 하나요? 제가 미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지금 시간이 없어요. 시간 기록해주세요. 네,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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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번 주에 나 하와이에서 2시간 후에 가시게 엄청 고생하다. 우리 진짜 지나게 보여야 되겠어요. 저도 대단해서 뭐 있는 거 같은데. 이거 이렇게 하면 이게 자체가 이렇게 네, 친구가 사진 찍으러
거의 맑아진 것 같은데요. 이거 선생님 저희 맑아진 것 같은데요. 잘해볼까요? 세게. 여기 무슨 매지한 두 배? 두 배 아니고 마크스롱? 네네 매지한 마크스롱. 들어보실래? 한 두 번만 더 받을게요. 어우, 간이 딱 맞습니다. 이거 혹시 어차피 끓이거리가 괜찮아요. 저희 아밀라아제 들어가는 거 맥주가 맛있습니다. 한 번만 더 받으시고요. 그 다음 판 열어서 열어서. 맑아졌다 싶으신 분은 저한테 알려주세요. 이게 맑아질 때까지. 예? 맑아질 때까지. 어디 맑아진 것 같아. 이게 온도 83도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83도. 그래도 두 번만 더. 네. 두 번만 더. 여기서 많이 받아야 돼요. 필수는 네, 저는 네, 부탁드립니다. 가장 무거울 때. 괜찮아요. 말라져서 첫 번째 이제 어떻게 갖고 있는 돈은 자녀분이 갖고 있는 돈을 식사하시면 돼요. 자, 한 번만 더 올리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안 좋아서 완전 다른데. 다 틀려요. 다 틀려요. 뭐 저희 스탑 찬 거는 심하죠. 스탑. 이 해제 스탑. 더 독하고. 완전 향기도 좋을 것 같아요. 누가? 부장님이. 훨씬 맑아졌는데? 네. 선생님, 이거 더 걸러야 돼요? 볼게요. 잠깐 보지 마라. 잠깐만요. 저도 뭐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겉대기가 좀 많이 안 틀려. 네, 맑아졌어. 맛있어요. 맛있대. 이거를
됐대 이제? 한번 하고 될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거 부으시고 뚜껑 닫고 얘를 열어서 내일 마시고요. 식사하는 거예요. 그거 한국으로 끝나요? 나빵. 갤럭 갤럭시 두 개 될 순 하나. 네. 냉장고에서 넬슨 하나. 넬슨이 어디 갔냐? 넬슨 냉장고 안에 있을 거예요. 넬슨. 넬슨 소빈. 한번 찾아보세요. 퍽을 찾으셨어요 혹시? 네, 여기 가지 있어요. 네, 퍽을 하나. 퍽 하나. 네, 그죠? 하나. 여기. 요거 반 개 맞아요? 레시피 보면. 네. 네, 됐습니다. 그거 드시면 돼요. 괜찮죠? 아, 지금 말고. 지금 드라이오핑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혼만 나눠가지고 주고 가만히 계세요. 제가 그 보일링 때 옮겨드리겠습니다. 아메리카노 뽑혀요. 프라이즌 21g? 아니에요? 네, 맞아요. 프라이즌 21g. 1라멘 하나. 28g이니까 반반 나눠주시면 되고요. 프라이즌 21g, 7g 남을 거예요. 남겨놓으셔도 돼요. 네. 그 다음에 그죠 70. 와, 이거 호비 많네. 요 세 개가 84g이에요. 나눠야겠네요. 예, 그러니까 팥봉지도. 반 봉지가 14g이잖아요. 이거 두 개 뜯지 마시고 넣고 반 봉지 하면 70g이고 54g. 반납하시면 45봉? 네? 아니에요. 따로. 요 세 개가 합쳐서 84g이에요. 그 세 봉지 다 쓰시는데 마지막 건 반 봉지만 넣으세요. 네. 저희 호리전 56g 두 봉지요. 그 다음에 인스턴트 콜링. 발음을 너무 유창하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오케이, 두 봉지를 할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 조요. 네, 뭐죠 레시피가? 프라이전 21g 28g이거든요? 7g 남겨놓으셔야 돼요. 가위 있어요? 가위? 8시 7분 그렇게 전에 넣으시라고 지금 다섯 번째 얘기하셨는데요. 괜히 6분 들어갔어요. 주각도 주각에? 선생님 이거 넣고 6분은 되죠? 불을 왜 꺼요? 가득 띵요.
여기다 거기 아니고 여기다. 잠깐 잠깐. 아, 여기 60단위까지. 맞아요. 바닥에 내려서 받을게요. 아 네. 이게 큰거 같고. 네. 더 뒤로 가셔야 돼요. 빨리요. 이거 다른 거 볼까? 이거 다른 거. 아, 거기 때문에 그거 했어요. 여기 다 혼자 났어요. 고비 좀 계속 내려. 이 가방 앞으로 세워주세요. 이정도 더하는 것 같으니까 스모크는 붙어도 낮은 걸로 해주세요. 낮은 걸로 해주세요. 낮은 걸로 해줘요? 낮은 걸로 해줘야 돼? 1.96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1.99 나왔는데요. 1 더하셔서 그래가지고. 5가 나왔네. 정확하게 나왔네. 이게 5. 5. 5. 예, 몇이야? 1.99에서 1.98. 교재 1인데 싶었지. 아, 예. 20대 네? 이게 이렇게 위대한 거야? 네, 이게 가려 스토리예요. 눈과 똑같은 거. 근데 이거는 눈과 똑같은 거. 가려 스토리. 내가 뭐라 해?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안 나오고. 아까 무슨 4시간만 있으면. 아까 그런 식당이 있거든요. 이거 같이 가세요. 여기. 여기. 아니,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이게 효모라서. 아니, 근데 먹어보면 어떤 맛일까? 죽는 거 아니겠지? 별 맛 아니야. 다 따라야지. 여기 남아있는 걸 다 따라야지. 깜짝 놀랐어, 살아있어. 아, 뭔가?
여기서 쓰려고? 응. 척이 비추려고. 엄청 깨졌어요. 두 번 깨졌어요.